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 영월. 예. 영월의 김종복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선생님, 저기 뭐 연세가 80이 넘으셨다고요? 80입니다, 올해. 그렇게 절대로 안 보이시는데? 혹시 무슨 뭐 특별히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아, 예. 해발 700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천당인데 여기가. 예? 지금 선생님 그 방제를 예, 예. 어미자는 지금 수확하고 나서 예. 방제를 마지막에 하신다면서요? 예, 11월 달에 방제합니다. 11월 달에 방제를 할 때는 뭐뭘 넣어가지고 얼마나 넣어서 방제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자담 오일, 자담 저기 유황, 은행, 은행의 끼 그 합해가지고 그 종합 살균으로 치고 있습니다. 종합 살충 살균제에 예, 예, 나와 예. 있는 우리 리플릿에 예, 예.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나온 대로 치고 있어요. 아, 그 매뉴얼 매뉴얼 보니 네. 아니 선생님 매뉴얼은 어떻게 코팅을 해갖고 다니시네? 예, 이거는 이제 코팅을 해야 예. 그 뭐 오랫동안 이게 예? 쓸 수 있으니까 코팅을 했죠. 선생님 보통 보면 이게 지금 예, 예. 12번 예, 예. 천연 종합 살균 살충제. 예, 저는 보통 12번으로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취재하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네. 갈수록 좀 양을 좀 늘려가고 좀 더 진하게 해가는 경향이 있던데 선생님은 딱 이대로만 해도 잘 듣던가요? 네, 여기서 이제 오일만 조금 추가하면은 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어. 이 매뉴얼에서 하여간 오일만 조금 추가하면 됩니다. 지금 어미자 그러면 11월에 동해방제 예. 마지막으로 하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싹이 나오기 시작하려면 언제쯤 되나요? 아, 이게 이제 한 4월 말쯤 되면은 이제 여기 눈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4월 눈 트기 전에 줍니다. 4월 초에 이제 줍니다. 4월 초에? 예, 예. 4월 초에는 어떻게? 4월 초에도 요, 저, 똑같이? 예, 살충, 뭐, 살균으로 해서 줍니다. 보통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동계방제는 좀 더 진하게 하고 이제 새싹이 나오고 하면 좀 더 약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동계도 저는 뭐 그 별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예,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10년을 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11월에 이제 수업 끝나고 한번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4월에 입 나오고 예, 4월 초순에 새싹 나오기 전에 한번 하고 예,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하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제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방제를? 예, 일주일에 그냥. 한 번씩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역시 12번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역시 12번으로? 예,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비 오나 예, 눈이 오나? 예,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비 오고 난 뒤나 비 오고 네. 비 오기 전이나 예, 예. 약을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로 아, 그거는 이제 비가 끝나면은 막걸리도 줘야 됩니다. 아, 비가 끝나면 막걸리 예, 주고. 예, 예. 그럼 그렇게 하면 흰가루 없이? 흰가루는 오는... 그렇게 되면 뭐 전혀 흰가루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탭이 이렇게 쭉 뿌려놨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언제쯤 되면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나요? 이거는 한 몇 달 걸립니다. 녹는 기간이. 그러면은 그 외에 따로 다른 건 하지 않아요? 다른 건 주는 게 없습니다. 오미자는. 아, 오미자는 따로 주는 예, 건 없이 예. 이걸로 끝납니다. 이것만 한번 예. 하면은 예. 수확할 때까지 끝까지 간다. 예. 이야. 여기 우리 고추밭입니다. 자, 그럼 고추밭 여쭤볼게요. 예, 예. 지금 이게 무경운으로 예, 하신 예, 거죠? 예, 예, 예.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이게 8년, 아니 6년 됐죠. 6년? 예, 예. 6년 동안 지금 계속 무경운 예, 하신 거예요? 계속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심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한 1m 20, 40? 여기 한 1m 한 40 정도 될 거예요. 1m 40 정도 예,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 주관은 몇 cm로 심는 거예요? 아, 40cm. 40cm로? 예, 예. 그러면은 여기에 좀 몇 주 정도 들어가나요? 여기가 19판 들어갑니다. 전부. 그럼 72구짜리? 예, 72구 19판. 72구짜리 19판이면은 한 1400주 정도 예, 들어가네요. 예, 예. 1400주. 그러면 수확은 얼마나 하세요? 아, 수확은 한 500근 정도 합니다. 500근 정도? 예, 아, 예. 그럼 수확 량도 별로 떨어지지 않고? 예, 예. 6년 동안 무경운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밭을 굳이 갈지 않아도 되구나라고 확신하시는가요? 예, 제가 해보니까 밭을 뭐 갈지 않고 해도 뭐 오히려 수확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뭐라고 그랬죠? 이거 제일 처음에 심으실 때. 예예. 예. 선생님은 여기는 지금 아 여기 저 살균 살충. 예. 강원도라서 좀 늦게 심잖아요. 예예예. 예, 예. 5월 16일. 5월 16일. 예. 5월 16일에 심으실 때. 예예. 예. 선생님은 심으실 때 그 심을 때 물 주잖아요. 예예. 예. 그 물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물을 저 자담 오일. 자담 유황.
살균 살충제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심을 때 그 물로 심습니다. 우리가 그 보통 말하는 그 종합 살균 살충제 12번, 예예, 예, 예. 12번을 그대로 타가지고, 예, 예,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대로 해서 심을 때 물 주는 그 물을 그걸로 줍니다. 그 약물로 물 준다. 예예예. 예, 예. 혹시 뭐 아무 문제 없던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예, 막 심고 나서 바로 또 방제를, 예, 하신다면서요? 이제 심고 나서, 예, 그 막바로 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한번 염면시비 한번 해줍니다. 살균 살충제로. 12번으로 종합살균 살충제로. 예, 예, 예. 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심을 때 물 줄 때도, 예, 예, 약물로, 예, 주고, 예, 예, 심고 나서 바로 또 방제를, 예,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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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예, 방제가 들어가고요.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기 오미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 예. 고추는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예,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뭐 12번. 무조건 12번으로 저는 농사짓고 다른 거는 저는 안 합니다. 그러면은 탄지 안 오던가요? 탄저 없습니다. 역병 없던가요? 절대 없습니다. 탄저도 없고 역병도, 예, 없다.